안녕하세요. 시연할 수 있다. 아이 귀여워. 결국엔 바뀌었다. 하나로 만들어져 버렸다. 그게 티라냥이야? 티라노와 고양이. 느크대 느크대. 오, 근데 이거 뭐지 이게? 삐짐 도구? 여러분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간 연습 게임으로 뭐 추리하거나 이런 거 많이 연습해보셨죠? 아, 그렇죠. 네. 권일이 형 잘하더라고.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정수야. 널 지켜주지 못했어. 분량을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자, 본 게임은 이름하여 매니저 대 삐짐 사건. 왜 삐짐? 누가 우리 매니저 삐지겠어? 누구야? 미쳤다. 아까 건일이 형이 너무 길게 말하더라고. 아하. 그것 때문이네. 퇴근 뭐야? 시간이 길어져서 삐짐 도구 언변. 아까 정수가 젤리를 먹는데 자기 혼자만 먹더라고. 매니저님 안 주고. 그것도 서운하긴 하겠다. 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서운하게 할 거야. 과연 정말로 삐지게 한 사건은 무엇일지. 잔뜩 삐지셨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빨리 사과해. 아니 저 정도로 삐지셨다고? 저건 삐진 게 아니잖아. 누가 하나 때릴게요. 매니저님. 야 매니저님 저희가 그냥 딱. 됐어.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이거 숙소에서 많이 듣던 매치야. 돌아가. 안돼 돌아가. 내가 삐진 이유를 알 때까지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기면 먼저 가위바위보. 어? 자, 우리 세 명 먼저가 좋을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그럼 이제 준환이부터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뽑을게요. 이렇게 그래요. 뽑을게요. 그래? 게임을 시작하지. 준환, 렛츠 게임! 너로 정했다. 에 약하다. 4 좋은데? 토끼랑 7시 7시로 가서 그럼 제가 한 주로는 정수영이 법인 카드로 7시에 매니저님을 환하게 했다. 증명 그러면 저부터 증명하면 되나요? 이렇게 순서대로 뭐 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얘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얘만 보여주면 돼. 그럼 이제 뭐 증명했어? 알겠습니다. 우리 뭐야? 뭐라 불러야 되냐? 티라냥이요? 티라냥 갑시다. 자, 몇이 나올지 1이 나올라라라라라라 1. 나 그러면 여기로 가겠어. 함정 카드. 아니, 찬스 카드. 찬스 카드. 과연 두둔. 저기 탈락이라 써 있는 거 아니야? 다음 기회. 아, 진짜. 진짜 나 오늘 무슨 왜 이러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 자, 다음 주현 씨. 예. 그렇지, 그렇지. 자, 몇을 뽑을 거예요? 저 6 나올 거예요. 6잡이예요, 6잡이? 1. 어, 그래도 좋아요. 노잼. 아무데나 가도 돼. 저거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윷놀이가 아니에요. 윷놀이 아니에요. 윷놀이 아니에요. 가능하긴 한데. 저는 그럼 1번으로 가겠습니다. 한시.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건일이 형이 머리 돌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기약으로? 4시에 뿌렸어. 너 1시잖아 주현아. 그래 너 1시래. 1시밖에 못한다. 1시에 뿌렸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 저렇게 바로? 저한테 보여주시죠. 뭘 증명할 수 있는지. 주현 씨 저 안 보이게 좀 해주시면 될까요? 네. 형 봤어요? 아니요 저 최대한 눈을 이렇게 매지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보고 있어요 저 건일 형.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일로 와. 아싸 감사합니다. 우리 귀염뽁짝한 햄스터? 과연 또 무슨 컨셉일지. 이거 진짜 바본가? 바보다. 동서풍이 부는군요. 바보다 바보.
1 1 1 1 1 1. 어, 2? 저도 힌트를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여긴 제자리에요. 돌아가세요. 티란 양에게 친구를 줬습니다. 원래 티라는 거 이렇게 작나요? 티란 양이잖아요. 자, 저도 한번 뒤에서 보면 너무 귀여워. 고양이 꺼라가지고. 자. 오! 5등? 츄리 한 번 더하기를 얻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저거 진짜 사기카드거든. 결정적일 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그러네. 오! It's your turn. 오, 좋아. 와, 니키 뭐야? 오! 나 방금 야, 이거 좀 멋있다 생각해. 몇 시로 가실 건가요? 6시. 건일이 형이 범인 카드로 6시에 회장님을 삐지게 하셨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 잠시만. 야, 나는 못 봤어. 너 왜 그것 좀 가려줘. 나 미치겠다. 주마! 얘 막 힌트 주려고 막. 주마! 한 거야? 거야 방금? 1 1 1 1. 아, 이, 다 여기로 몰리겠구만. 다 2랑 4야 우리 지금. 얘 인구 분포가 되게 높은데? 제발 제발. 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카드 한번 훔쳐보기. 우와. 아, 지금 안 쓰는 게 원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한 턴이 돌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힌트 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의 힌트 카드는 7시! 오! 7시! 빠르게 빠르게 바람을 반복해. 오! 오! 미리 생각해놓을 걸. 김종수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 1시! 1시에 가온이가 법인카드로 매니저님을 삐지겠다. 법인카드 인기 많네. 그 주현 씨 증명할 수 있나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 주현 씨가 제 왼쪽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아, 제발 보여주지 마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못할 것 같군요. 저도 못합니다. 못하고. 제 생각에 여기서 가온이는 증명할 수 있어요. 아직 모두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가능합니다. 어, 가능해요? 잠깐만, 지금 정수 뭐라고 하셨죠? 저도 증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잠깐만, 가온이가 한시에 법인카드.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면은 반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 카드 빼실까요? 법인카드. 빠르게 건일이 형. 그 띄어쓰기가 길다. 건일이 형 실수였어. 오. 5. 아. 근데 어디로 갈 수 있겠네. 어디로든. 어디로든. 역시 저는 6시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6시. 자, 6시. 아. 6시에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6시요? 6시에 예 가온이가 예예 예. 왜 자꾸 나야? 너가 삐지겠을 것 같아. 빵을 매니저님의 빵을 훔쳐먹었어. 장발장이야? 저는 없습니다. 가온,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지? 아, 형 뒤로 오시면 안 되죠. 뒤로 오시면 안 되죠. 아, 미안. 안 봤어, 안 봤어. 아, 한번 봐, 한번 봐. 오케이. 뭐였어요, 형? Nope. 아, 너 연기 잘한다. 여기서 힌트를 하나, 아까 찬스 카드 하나 더 쓸게요. 추론 한 번 더하기. 6시에. 아, 잠깐만. 형, be careful. Yeah, of course, of course. 6시에 yeah, yeah. 주현이가 매니저님의 핸드폰을 훔쳐봤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드 씨? 예,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못 쓰고 있었다.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해야지. 속전속결! 가자! 오! 와우! 12시! 가온이가 예예 예. 빵으로 네 죄를 네가 이겼다. 가온빵!
준하는 있어? 저는 증명 못합니다. 저도 증명 못해요. 주현 있어? 저도 못해요. 건이랑 있어요? 아니 못합니다. 나도 없어. 그럼 이제 오? 꽝인 거야. 꽝이라니? 정답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야 근데 없을 수가 있나? 없으면 세 개를 다 맞춘 거야? 정답이거나 남는 카드거나. 아니 아니야. 없으면 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포함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는 거야. 그것도 되는 거였어요? 그쵸. 나는 강원이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이미. 아, 없는 저기 맞죠? 있거나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아 없어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 아 없어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 아 이게 강원이 빵.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칸이 여섯 개가 있는 이유가 있네. 어? 나 한 줄에만 하고 있어. 나도 한 줄에만 쓰고 있어. 근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표기하면 되는 거야. 나 여섯 판 하는 줄 알았어. 어? 오늘 뭐 새벽에 가려고? 나도 여섯 턴인 줄 알고 한 줄에만 하고 있었는데. 나도. 왠지 어렵더라 이거. 어 저희 한 턴 끝났는데 힌트. 자. 자 힌트를 알려주세요. 5 o'clock. 아 이건 근데 그렇게 막 유의미한 힌트는 아니다. 오형 좀 멋있다. 원래 멋있어. 유의미. 유의미. 아. 어 잠깐 체크를 잘못했네. 미치겠다. 범인은 곧 나왔어 이제. 범인이 나왔다고? 아니야 난 약간 좀 헷갈려 이거. 아, 재밌다 흥미진진해라 지금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있어. 대박이야. 과연 누가 우리 매니저님을 삐지게 했을까? 나 알고 보니까 막 거짓말이다 이 형. 라이어 게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자 주현 씨 바로 주사위를 굴려주시죠. 아니 뭐야 이 형. 갑자기 MC 됐다고? 그래. 너 정말 오는 건 없다. 그래. 1시에 1시에 핸드폰으로 준한이가 말썽을 부렸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속. 아. 저는 카드 훔쳐보기로 했겠습니다. 보여주지 마요. 저는 부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거 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안 돼. 알겠습니다. 갈고리 자리. 육잡이. 10시로 하겠습니다. 잉. 10시에 제가 오드가 보드 게임으로 매니저님을 삐지겠습니다. 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계신가요? 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나 계신가요? 네. 있다고요? 네. 아 이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자 잔. 아 거의 참 이 사람아. 모두 읽어줘. 뭔지. 조용히. 보드 게임. 뭐라는 거야? 와! 눈에 힘이 점점 풀리는 거. 제발! 예. 10시에 오드가 예예 보드게임으로 증명할 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준현 씨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왜? 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 오드가 있어요. 오드 있어요? 아까 오드 터부터 잘못된 거.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네요. 괜찮아. 방금 그 지석, 그 가원 씨의 그 뭐냐 출연에 증명을 해주세요. 10시 오드 보드게임.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너 혹시 코에 눈 달렸어? 이번엔 3타운째가 됐기 때문에 하나 더 힌트를 드려. 막 하는 거야. 거의 다 마지막 힌트 공개입니다. 마지막 힌트. JYP 카드. 그게 뭔데? 범인 카드. 범인 카드.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 여러분들이 한 명씩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와. 얼마나 맞추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려고. 전 진짜 찜 찍어야 되는데. 오. 준한이가 핸드폰 8시에. 가온이가 빵으로 11시? 가온이가 모기약을 3시에 뿌렸어요. 가온이가 빵으로 9시에. 가온이가 모기약으로 11시에. 가온이가 매니저님의 핸드폰을 뺐어요. 근데 12시에 뺐었습니다. 오? 12시 아니야. 12시 아니야. 12시 아니에요? 12시 아니야. 맞아. 12시 아니야. 12시가 아닐 수가 있나? 12시 아니야.
어, 내가 12시라고 물어봤었는데? 근데 다른 걸 줬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 12시에 가훈이가 빵으로 증명 못합니다. 증명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니 못합니다. 나도 없어. 그럼 이제 꽝인 거야. 그럼 우리 누군가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어? 어?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잠시만요. 어? 12시 난데? 12시 아니야. 난 무조건 이걸 생각했는데. 아, 파랜딩. 최종 출원 결과 가훈 씨가 두 개를 맞춰서 아, 그렇죠. 저는 시간 1등이고 아. 다른 나머지 분들은 한 개씩만 맞춘. 다 가훈이로. 아, 저는 핸드폰 맞춘. 난 사람 너무 맞췄네. 우리가 1등은 가훈 씨로 결정했고 어쨌든 꼴찌를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각각 한 명씩 주사위를 굴려서 제일 적은 숫자 나온 사람을 꼴찌로. 아, 하나씩 맞았어? 어, 다 하나씩 다 하나씩 다 나왔어. 예스! 예스! 자, 6 나와라. 6! 뭐야? 꼴찌 면했다. 뭐야? 6 나와라. 6! 와! 와! 오! 오! 야, 너 방송을 좀 아는구나. 6점이 김정수. 6 나와라. 6! 야, 너 방송을 좀 아는구나. 꼴찌가 여러 명일 수 있어. 아직 두 발 남았어. 아니, 그렇게 상심 안 해도 돼. 와! 와! 설마 진짜. 1이 진짜 꿀잼이다. 1이 진짜 꿀잼이다. 이거 살려. 이거를 1로 올려 놓고 던지잖아. 어. 그럼 절대 안 나와, 1이. 진짜? 할 수 있어. 해 봐. 가자. 2를 위에 두고. 과연 과연 제발 1. 야! 야! 야, 이거 진짜 오늘 뭐야? 예능신이 도와주신다. 아니 근데 이게 된다고? 두 명 빼고 다 6이랑 그게 된다고? 아니 이게 된다고? 아니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칙을 넘어서 리모컨 빨리 주세요. 잠시만! 벌칙이 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명 다? 두 명 다 하는 걸로. 한 명만 고르자, 한 명만. 왜 그래? 어떻게든. 나 먼저 할게. 갖고 와. 가위바위보. 아니면 진다 가위바위보. 갖고 와. 누나 다시 1을 보여주는 거야. 슉. 1이다 이제. 슉. 오! 오! 진짜 애매하다. 오! 진짜 애매하다. 진짜 몰라 이제. 어? 너 바람 펴서 안 돼 이제. 3? 아! 축하해! 벌칙 축하해! 최소를 잡아주시죠. 준아! 아, 제가 됐어. 아, 벌칙이 뭔가요? 카드를 아. 공개를 해볼까요? 매니저님이 아. 공개를 해주실게요. 어, 매니저님. 휴대폰으로. 10시에. 와, 나 10시랑 11시 진짜 고민했네. 10시. 아, 근데 어차피 너 어차피 핸드폰 안 했죠? 가훈이가. 가훈이한테 10시에 핸드폰 때문에 삐졌습니다. 뭐 하십니까? 체스예요? 응. 어? 이거 저... 아, 또 제가 체스하면 또 저 아닙니까? 할래? 네, 저 좀만 하고 치겠습니다. 아, 이거... 어, 가훈아, 나 이따가 중요한 연락 올 때 있어갖고 이따 연락 오면 나 줘야 돼? 아, 네, 바로 되겠습니다. 언제 일단 이때쯤 연락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체크. 연락 안 온 거 맞지? 어? 연락 따로 안 아, 연락 안 왔어? 네, 연락 어, 연락 오면 나 이따 줘야 돼. 아 네. 아직 연락 안 온 거 맞지? 네? 연락 진짜 안 온 거. 아 네. 저 지금 거의 다 이겼습니다. 아 그래? 좀만 더. 가훈아. 말하자.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처음이라. 야, 우리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거. 진짜 재밌죠, 이거. 내가 벌칙하는 것도 너 때문이야. 사죄의 말씀을. 네, 막. 왜 그랬죠? 무릎 꿇어.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매니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예? 어, 매니저님 두 번 하시면 어떡해요? 잘 가라 이 녀석. 제 장례식이니까 다 비켜주세요. 여기 영정 사진 들고. 자, 우리 수고해주신 매니저님께 박수. 여러분들 본 게임까지 다 마치셨는데 본 게임 결과 1등은 두 개를 맞추신 가온 씨. 야. 꼴찌는 아까 축하하기에 졌던 주현 씨. 축하합니다. 괜찮아. 오늘의 상품과 벌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과연? 과연? 어. 1등 상품 가져가십시오. 어? 1등. 오! 과연? 아, 감사합니다. 꼴등과 같이 벌칙하기. 별로 안 좋은가 본데? 별로 안 좋은가 본데? 살짝 애매한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표정이 애매한데? 뭐야 뭐야 진짜야? 상품 맞나요 이거? 봐봐봐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형 나도 나는 괜찮다 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완전 좋은데? 과연? 좋은데? 와 12시 6분 뭐야 아, 이거. 저는 만족합니다. 오 왜? 야 좋겠다 너. 1등 상품은 매니저님 삐지셨다가 이제 풀리셨기 때문에 딱 두 명이서만 가야. 매니저님과 단둘이 가야 돼. 자 가져오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농락할게. 강도 어느 정도인지. 어? 어, 야, 이거 아 근데 이게 상품이지. 아니지. 아니, 주현이한테 가면 상품이 안 돼. 아니 잠깐 주현이는 안 돼. 우리 아니야. 근데 주현이야. 주현이 할 수 있어. 난 주현이 널 믿어. 그러니까 왜냐면 타리 이런 거야. 얘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이걸로 얘가 짜는. 아 이거 탐난다. 너 나랑 바꿀래? 너 나랑 바꿀래?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야 근데 생각해야 돼. 부담감이 엄청나. 이 많은 분들이 아, 너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나가는데 조회수가 1이야. 이거 주현이한테 아, 굉장히 막중한 임무가. 저는 매니저님과 단둘이 오붓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얻게 됐고요. 오붓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가온이를 납치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매니저님이랑 둘이 있으면 현재 어색할 것 같아. 우와, 이 발언 어떻게? 왜냐면은 사실 남자 두 명 이렇게 영화관 오붓한 데이트.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대에서 다섯 명이 살까? 어, 그럴까? 그렇겠다. 콘텐츠 짜기? 가온이 빼고 락돌 집기. 그 이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고. 저는 정말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부담 없이 좀 즐기고 정말 재밌게 놀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부담을 저에게 안겨드리네요. 잘하는데? 부럽다. 파이팅! 파이팅! 자, 지금까지 락더 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애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